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가을 무를 가지고 무 재래기 한번 해볼게요. 또 무생채라고도 하고요, 재래기라고도 하죠. 이 무는요 가을 무고요. 그리고 이제 이게 1kg 정도 됩니다. 식구들 적은 집에서는 1kg 다 묻혀놓으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반을 할 텐데요. 무는 지금 껍질째 쓰려고 제가 깨끗하게 씻었거든요. 이제 가을 무는 맛있기 때문에 이 껍질까지 다 쓰시면 좋죠. 찝찝한 부분 같은 거 있으면 이런 것만 살짝 뜯어내 주시고, 조금 흠집 있는 것만 조금만 이렇게 뜯어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흰 부분과 초록 부분 있잖아요. 재래기 할 때는 이 초록 부분이 좋습니다. 그렇잖아요. 초록 부분을 반 쓰면은 한 500g 정도 되거든요. 이 흰 부분은 조림이나 또 국이나 다른 것에 이용하시면 좋고요. 이거 다 쓰시고 무쳐 먹어도 괜찮아요. 다 괜찮은데 둘 중에 한 가지만 먹어야 한다면 이 초록 부분을 무쳐 드시면 더 좋습니다. 이렇게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. 먼저 한번 채를 썰어 볼게요. 채를 써실 때는 처음에 절일 때 이렇게 여기에서 좀 얇게 모아시면 아무리 잘 썰어도 고무채 안 나오거든요. 이렇게 슬라이스 하실 때 이렇게 신경 써서 곱게 이렇게 서시면 아주 얇고 고운 채가 나옵니다. 일단 여기 얇아지면 이렇게 채 썰면 무조건 고와져요. 이게 두꺼워지면 채를 아무리 이렇게 잘 썰어도 두꺼워지거든요. 채를 써실 때 제가 지난번 여름 무생채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요 칼을 중심으로 봤을 때요 이런 식으로 살짝만 기울여 주시면 채가 이쪽으로 다 자동으로 넘어갑니다. 이런 식으로 기울여지면 채가 제 손 쪽으로 넘어오거든요. 보시면 자동으로 이쪽으로 넘어가죠.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썰어 주시고요. 자 이거는 무에 달려 있던 무청입니다. 무청 중에 겉에 있는 거는 시래기 만들고요. 속에 있던 고운 거 몇 가닥만 쓰시면 돼요. 오늘 이거 넣기 때문에 대파 안 쓰고 그냥 바로 무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쫑쫑 썰어서요 넣어줍니다. 무 재래기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. 자 고춧가루는요 한 스푼 하고요. 반 쓰고요. 이게 다진 마늘입니다. 다진 마늘 한 반 스푼 정도, 요 정도 쓸게요. 반 스푼 정도 쓰겠습니다. 여기 식초가 들어가는데요. 한 스푼, 저도 새콤달콤한 거 좋아하거든요. 한 스푼 하고 약간만 더. 한 스푼 반 쓰겠습니다. 설탕을 너무 많이 담지 마시고 이렇게 깎아서 한 스푼 넣을게요. 이건 진간장입니다. 진간장은 한 스푼하고 조금만 더, 반 스푼 더 쓰고요. 참기름 한 스푼 넣고요. 마지막 간은 또 소금을 해야 되거든요. 소금은 이렇게 이 정도로 반 정도 넣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무치시면 되고요. 무쳐주겠습니다. 이제 다 됐고요. 마지막에 통깨를 한 스푼 정도 넣어주겠습니다. 자 이렇게 가을 무생채 다 됐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